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1회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목 성취도와 사주 구조가 계열 선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했죠.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언어를 이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어는 모든 과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국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외국어도 마찬가지죠.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 또 국어와 마찬가지로 이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을 도구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 사주를 통해서 과목 성취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잘하는 것이 계열 선택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유년 갑인월 신미일 신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일단 이 사주를 보시면 어떤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천간에서는 신갑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을목으로 변하고 다시 경금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갑 구조는 신금이 추구해야 하는 갑목이 이미 월에 나왔기 때문에 부모의 음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갑 구조. 이렇게 보이죠? 신갑 구조. 다음에는 인유.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인유. 인유 구조가 보이면, 이제 인목이라는 생기가 유금에 잘리기 때문에 어떤 뭐 생기라기보다도 어떤 살기, 뭐 살상, 또는 직업으로 보면은 뭐 경찰, 그런 물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죠. 공부와 연관해서 보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인미 구조가 보이고, 또 신묘, 신미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미 구조. 자, 인미는 우리가 사술, 그 다음에 혜진, 신촉과 함께 총명하다. 그러니까 인목이 미토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예를 쓴다. 총명하다. 이렇게 배웠고요. 네 번째, 신묘는 재살 간지죠. 그러니까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하면 신이 유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살 간지다. 그리고 당연히 총명하고, 외국어를 잘하거나, 또는 외국 생활을 동경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학습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학생이, 그죠? 시절과 시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금은 가을이고
인목은 겨울이니까 약간 시절이 이제 엇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인목은, 수기가 필요한데, 수기가 필요한데, 임수가 있었으면 더 매칭이 더 되었겠죠. 임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에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 유금이 개수에 풀리고 갑인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화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화기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물론 지금은 이제 직장인인데요. 어느 과목을 어떻게 했을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미, 신묘 이렇게 했을 때 외국어를 일본어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회사원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수학 과학보다 더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 구조를 보면 인미 이런 구조나 또는 뭐 신미 신묘 이런 구조로 보아서 총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과학을 더 잘하고 영어를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 일단 여기에서는 신금이 신미 이렇게 보면 우리 엊그제 카페에도 있었죠. 신미와 신축과 무엇이 계산을 잘하느냐를 얘기했을 때 신축은 신금이 계수에 들어가서 풀리기 때문에 유접화가 되어서 신미가 이제 계산을 더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미라고 하는 그 계산 능력과 공간 지각력 뛰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과학에도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영어를 왜 못할까를 보면 총명한 거는 사실입니다. 총명한 거는 사실인데 글을 읽었을 때뭐 이해를 빨리 하는 거 이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화기가 지금 부족합니다. 화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화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암기력을 얘기합니다. 암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프로듀스,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다가 외적인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기는 단어 암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암기하는 과목이 진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과를 갔었다면 사회탐구에서 암기하는 내용,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죠. 그런데 수학과학은 암기라기보다도 머리가 좋으면 계산 능력이 뛰어나면 술술술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암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학생은 암기의 어려움 때문에 문과보다도 이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학과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과 선택은 좋은 선택이죠. 그러면 오늘 제목을 봤을 때 과목 성취도가 지금 계열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학과학을 잘하면 정시에서 영어 국어보다 수학과학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학과학을 잘하면 국어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 가중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신묘, 신미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영어 잘하겠네 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영어를 좋아한 거는 사실인데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영수에 비해서는, 아니, 수학과학에 비해서는 영어 성적이 좀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적이 떨어졌으면 국어는 어땠을까? 국어와 영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비슷하죠. 해석만 한다면 영어가 국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학생이 사주구조상으로 왜 국어 영어에 어려움이 있을까? 신미 신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으로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죠. 물론 뭐한 단원 한 단락 한 단락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세 단락을 묶어서 전체 의미가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신미 신묘 에너지로 지문을 이렇게 나눕니다. 지문을 통으로 보지 않고 지문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단락은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지문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사고의 확산, 예, 국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확산이 필요하죠. 글은 A로 쓰여졌지만 아, 이것은 B나 C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만 파악하는 그런 점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공대를 지원을 했고 지금은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자,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인류라는 구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생기를 살리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성적이 잘 나왔다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험사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를 살리려는 그런 의지가 보험회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과목 선택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영업직을 한다면은 좀안 맞겠죠. 왜냐면 영업직을 하려면 뭔가 그 에너지 자체가 화기나 목기 에너지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죠. 우리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도 내 생각, 나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영업직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고 그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익구조를 내는 데 있어서 이거를 수학적인 면에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할까? 막 이런 부분에서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직업 선택과 또그 직장에 들어가서 업무 이런 부분도 사주 구조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점을 이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